잘 썼어? 잘 썼습니다. 아, 이거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이거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컨셉처럼 아무것도 아닌데. 아,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, 사람들. 에이. 뭘 알려줘. 네네. 어색하지? 근데 사실 이렇게 앉아서 별로 뭐 할 말은 없어요. 저도 뭐 그 인스타 이 DM으로 연락을 하세요. 희한하게 그날따라 원래 이 잘 안 보는데 이제 그 전날 보낸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또 저 원래 이렇게 막 알려주기는 거 안 좋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런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게 저는 조금 그래도 다른 거보다도 좋은 게 저는 그래 저도 힘을 받는 입장인 거고 또 이런 또 승모처럼 지금 뭐 아픈 예? 또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두 명이 이런 사연이 누군가라도 한 명이라도 보게 되면 거기서 좀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아팠을 때는 저한테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힘을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뭐 힘든 시점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야구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응원을 진심으로 해주는 물론 많은 팬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팬들은 별로 없잖아요. 저는 되게 오히려 제가 힘을 더 얻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건강해져가지고 야구장 더 많이 오고 그래요. 네, 자주 그때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밥도 엄청 잘 챙겨 먹고 약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조금씩 줄어가고 우승한 선수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힘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때 이후로 크게 아픈 것도 없이 치료 쭉 잘 받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알아? 올 초에 그때 같은 맞아요. 병원에 있던 그 건이라는 네. 친구 시구했던 거? 그래서 저도 그거 나 찾아봤었는데 개막전 그때 같은 때 병원에 맞죠?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나오고 나서 지인분한테 그 카톡을 받고 저도 알았어요. 이게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고 좀 처음에는 좀 왜 그랬지? 약간 이 생각을 했죠.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어떤 물론 이제 되게 큰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로 제가 뭐 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히려 지금도 좀 부끄럽죠. 그런 건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